타이트랑 걸그룹의 멤버 지수 씨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라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렸는데요. 그 링크에 따르면은 자기가 1대1 메시지로 받은 내용들을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스폰서 브로커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고액 알바를 알선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만나만 주면은 최대 400만원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알선 내용을 올린 글을 타이티가 직접 폭로한 것입니다. 타이티가 올린 글에 따르면은 제일 먼저 이 네티즌이 접근한 건 지난 3일이었고요. 타이티 지수 양이 계속 답변을 하지 않자 이튿날에도 한 번만 만나달라 조금씩 가격을 올려 부른 거죠. 처음에는 50에서 100만원을 주장했다면은 나중에는 400 이렇게 비용까지 올리면서 접촉을 한 것입니다. 일단 타이티 소속사는 오늘이죠. 오늘 오후 6시쯤에 타이티가 귀국하는 대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타이티의 지수양이 매우 불쾌하고 있고 이 남성이 접근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고요. 또 지수 씨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서 과장급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벌까지 가지 않을까. 일부 네티즌은 되게 이 사례가 연예계에 만연한 게 이번에 타이티 지수형이 폭로로 인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왜 굳이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일을 꺼내느냐 하면서 소속사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이런 네티즌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속사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